안녕하세요. 김동호입니다. 우리 오늘 날마다 기막힌 새벽 계속할 수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한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들어가는 건 고사하고 보지도 못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거듭남을 얘기해 주셨죠.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생각, 우리의 삶, 이걸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어야만 들어간다 그랬는데 그것을 거듭남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 거듭남이 뭘까를 생각했어요. 니고데모는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물었지만, 당연히 그건 아니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 사람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는 게 뭘까라고 얘기할 때 그게 타락 이전의 모습,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신 타락하기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게 거듭남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 몸과 이 죄악된 생각과 가치관과 이 삶을 가지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수 없으니까 사람이 변하여 다른 가치관과 다른 생각을 가져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타락, 선악과 사건이 기준인데요. 타락 이전과 타락 이후에 다른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죄거든요.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는 거듭남이라고 생각했어요. 죄가 없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삶을 살수 있으니까, 그러는 건데, 어떻게 하면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우리가 날기세에서 이제 자주 다루던 문제인데요.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다. 성경을 가르침으로, 사망의 원인은 죄고, 죄의 뿌리는 욕심이라는 것이에요. 거듭나려면 죄를 버려야 하고, 죄의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야 해요. 근데 어떻게 욕심을 버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사회 시간에 들었던 게 생각이 하나 떠올랐어요. 한계 효용 체감의 법칙. 사과 그 하나 있으면 먹고 싶잖아요. 그때 제일 맛있다는 거예요. 먹지 못하다가 먹고 싶다는 욕구가 가장 튀었을 때 하나 먹으면 굉장히 맛있죠. 그래서 먹어서 어느 정도 만족이 오면 그 다음 것은 그 가치가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세개 먹고 네 개서 못 먹겠지만 그게 먹다 보면은 이제 더 이상 사과를 먹고 싶지 않은 단계가 오잖아요. 한계 효용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부르면 먹고 싶었던 것이 먹고 싶지 않고 욕심나던 것이 욕심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려면 배부름이 있어야 된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만족함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사람은 언제 욕심을 부릴까라고 하니까 불안하면 욕심을 부리더라고요. 여러분, 전쟁 때가 되면 사재기를 하잖아요. 물건 다 있는데 불안하면 사재기를 시작하니까 욕심을 부려서 쟁여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평안하면 욕심의 문제가 좀 해결될 수 있고, 또 만족하면, 배부르면 욕심의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평안과 만족은 무엇이 줄수 있나? 사람들은 잘 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데 그게 대개 한마디로 얘기하면 돈이거든요. 이제 돈이 가장 대표적인 일인데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나요? 돈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행복과 안정을, 구원을 돈으로 경제로 해결하려고 하는데 돈이 아무것도 아닌 건 아니지만 돈은 우리에게 평안의 문제와 만족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은 우리들에게 편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해요. 돈이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으면서 편히 지낼 수 있는데 그렇다고 삶에 평안이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 평안이 찾아오질 않기 때문에 먹어도 먹어도 누려도 누려도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거라 제가 그랬죠. 사랑하면 사랑받는 대상이 존귀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천하보다 크고 귀하게 창조하셔서 사람은 천하를 다 얻어도 채워지지 않게 되었다고 제가 날기세를 통해서 가장 많이 반복하여 강조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천하의 부귀와 영화를 혼자 다 누렸다 할 만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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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강물은 연하여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는 도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를 채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욕심부려야 돼. 늘 불안하고 편하기는 한데 불안하고 채워도 채워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욕심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죄짓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죽었어도 못 가고 살아서도 못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 속에는 우리의 구원이 없어요. 그것으로는 우리가 거듭날 수 없어요. 근데 평안과 만족은 무엇이 주나? 한마디로 믿음이에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요. 왜 믿으면 살까요? 믿음이 우리에게 삶을 줄까요? 믿음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고요. 믿음은 우리에게 만족함을 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 평안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는 때에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네. 괜찮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에 나를 지켜주시는데 그게 믿어지면 그 상황 속에서도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에게 늘 배부름을 줘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배부를 것이며. 여러분 다윗의 시편 23편에서 그러잖아요. 부족함이 없다고. 야, 하나님이 내 목자신데 나한테 부족한 게 뭐가 있냐. 욕심낼 게 뭐가 있냐.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인 욕심의 문제를 해결해요. 믿음이 클수록 욕심은 절제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 거듭난 거잖아요. 근데 이 거듭남, 새로운 피조물의 유일한 조건은 주 안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가 나의 목자이심을 믿고 의지하고 의심하지 않고 평안을 누리고 배부름 만족함을 누릴 때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드디어 자유한 삶을 살게 돼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하면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길이 열어지는 것이. 그리고 인간이 완벽하지 못해서 짓는 죄는 우리가 십자가 붙들므로 다 용서받고 삶 받아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들어갈 수 있는 거듭남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인 줄을 믿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 거듭남의 유일한 조건은 주 안입니다. 근데 주 밖에 나가면, 주를 잃어버리면, 목자를 놓치면, 세상에 한눈 팔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억만금을 벌어도, 세상 출세를 혼자 다 한다 할지라도 욕심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욕심 부리고 죄 짓고 살다가 하나님 나라하고는 상관없는 삶 살게 되지 않겠습니까? 주 안에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간순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도록, 잊어버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젊었을 때 30대 초반에 했던 설교 하나가 기억이 나요.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 제가 영락교회에서 이제 주일 예배 오후 설교 처음 했을 때 했던 첫 설교였습니다. 신앙인들의 보편적인 착각.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착각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12살 되던 애 예수님 하고 성전에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마을 사람들과 다 같이 그 제사 드리는 거 마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올 때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어요. 그 뭐 친구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이 있으니까 다 같이 오는 줄로 착각했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하루 길을 왔다가 사흘 길을 찾아 올라갔죠. 그러니까 두리번두리번 하다 사흘 길을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제가 그 본문을 가지고 설교했어요.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동행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 이 착각이 요셉과 마리아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이렇게 교회 일을 열심히 하니까, 연보를 많이 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예수쟁인 줄을 아니까 자기가 예수님 안에 있는 줄을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요, 얼마나 우리가 순간순간 예수님을 잘 잃어버리는지 몰라요. 예수님 붙잡은 선 놓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주 안에 있기를 힘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프로의 제목인 날마다 기막힌 새벽이잖아요. 날마다 하루도 잊지 말고 늘 점검해서 주 안에 있기를. 며칠만 깜빡하면 잊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잊어버리고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날기세 안 한다고 뭐 괜찮, 무슨 일이나 하나요? 성경 한 번 하루 안 봤다고, 기도 한 번 안 했다고 뭐 우리 삶에 큰 문제 없잖아요. 그런데 그러다가 예수님 놓치면 우리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세상 사람 되고 말 겁니다. 늘 주 안에 있어서 주 밖에 나가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욕심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고 평안의 문제를 해결해서 거듭남 새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찬송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하는 찬송 골랐습니다. 주 안에 있으면 근심이 없어요. 욕심도 없고요. 그래서 거듭난 삶이 주 안에 있어요. 주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즉시 불안해지고 욕심 부리고 먹어도 먹어도 배불러하지 않고 불만족으로 그리고 죄짓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겠어요. 주 안에 있는 나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타락한 본성, 욕심으로 말미암은 죄, 그것에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죄의 뿌리가 되는 욕심의 뿌리는 불안과 불만입니다. 사람들은 이 불안과 불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돈으로, 과학으로, 물질로, 세상적인 꾀와 지혜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평안은 기껏해야 편안으로 대척되고 먹어도 먹어도 다시 목마른, 마셔도 마셔도 다시 목마른 우물물과 같은 세상에 취해서 밤낮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불만의 바퀴를 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참 만족은 믿음만이 참 평안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 복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셨습니다. 거듭난 존재가 된다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늘 주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도 예수님이 자기들과 동행하는 줄로 착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착각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보편적인 착각입니다. 하나님, 부지부식 중에라도 예수님 놓치지 않고 예수님 밖에 나서지 않고 예수님 붙잡은 손꼭 잡고 승리의 삶, 거듭남 삶, 평강의 삶, 배부름의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주 안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바울의 신학입니다. In Christ. 헬라어로 엔크리스토스라고 그랬더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주 안에 있으면 우리는 늘 새로운 사람이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의 시민이 됩니다. 주 밖에 나서면, 주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 하시는 이 말씀 꼭 붙잡고 날마다 주 안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